자, 간만에 일본이 아닌 대만 쪽 배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판천천이라고 읽는 것 같은데 외모가 좀 출중해서 사람들의 기대도 모았으나 안타깝게도 3개의 작품을 남기고 은퇴했습니다. 두 번째 작품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인기가 올랐었는데 이 인기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은퇴를 했다?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좀 찾아봤더니 미자라는 루머가 있었습니다. 판천천은 젤리 미디어라는 영화 및 텔레비전 미디어 회사의 신입사원이었고 이 회사에서는 뭐 성인 미디어 쪽이었습니다. 근데 왜 갑자기 인기를 얻었냐? 첫 번째 작품인 칠석,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인 휴대전화의 비밀, 이 두 개의 작품이 공개되고 이 영상은 외국 사이트에 올라갔었습니다. 그런데 데뷔 후 영상이 동급생에게 발견돼 신고되었고 그녀가 미자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순식간에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. 미자는 위험해 미친놈들아. 뭐 아무튼 여기까지는 좀 합리적인 루머였는데 이후 3편이 나오면서 단체로 멘붕에 빠졌습니다. 동급생들에게 영상이 발견되어 신고된 후 구속되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영상이 나왔다는 것이죠. 젤리 미디어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청두 출신의 가정사가 불우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소문이라고 합니다. 아무튼 구속 후 영상이 또 공개되면서 이 루머는 그냥 바사삭 사라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1년 9월 말에 이 소문이 돌았고 10월부터는 아니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만 제가 찾은 정보로는 루머인 것 같은데 혹시 자세히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루머라고는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죠? 그럼 두 망차!